안녕하세요, 환입니다. 일교차가 큰 요즘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트렌치인데요. 저는 투알 패턴으로 후드가 달린 트렌치를 만들어 봤습니다. 투알은 프랑스어로 유화, 그림, 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 그럼 보세요. 투알 후드 트렌치를 입고 나왔습니다. 앞모습과 뒷모습 보여드릴게요. 겉감은 프랑스 수입이고 100% 리넨입니다. 색상은 밝은 베이지에 블루 투알 프린팅을 한 원단입니다. 안감은 리투아니아 수입이고 100% 리넨입니다. 안감의 색상은 오프화이트입니다. 디자인을 보시면 넓은 후드가 달려 있습니다. 어깨는 나그랑이고 소매는 통이 넓고 길어서 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바디는 A라인으로 원단에 드레이프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. 단추는 같은 원단으로 싸서 달았습니다. 원단이 두 겹이라 따뜻하고 답답하지 않습니다. 통통하거나 마르신 분들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. 이 옷의 특징은 원단에 있습니다. 보통 솔리드 색상으로 트렌치를 만들지만 이 투알 무늬를 써서 고급지고 프렌치 느낌이 무신 납니다. 전체적으로 아방가르드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죠. 안감도 리넨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좋습니다. 그리고 소매를 걷었을 때 화이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집니다.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갔을 때는 단아해 보이고 이렇게 단추를 열었을 때는 스타일리시합니다. 지금은 기본 브라우스와 리넨 바지에 걸쳤는데 튀지 않으면서 편안합니다. 브라우스 색상은 오트밀 베이지에 셔츠에도 입고 모두 잘 어울리죠? 다음은 원피스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원피스에 걸쳐도 예쁘죠? 핑크도 잘 어울립니다. 오늘 보여드린 투알 후드 트렌치는 요즘 보기 힘든 고전적인 분위기를 가진 의상입니다. 여행이나 격식이 있는 자리에도 빛을 내는 아름다운 트렌치 코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